등급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품질의 홍삼, 즉 1등급을 바로 천삼이라고 부릅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최고의 천삼을 가리는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성껏 기른 출품작을 내놓은 분들이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한국인의 보약하면 으뜸으로 치는 이것, 인삼. 그 중에서도 인삼을 쪄서 말린 홍삼은 오늘날 대표적인 보약인데, 홍삼이라고 다 같은 홍삼이 아니다. 홍삼의 최강자를 가려라. 6년간의 정성 아래 태어난 최고 홍삼만이 모였노라. 이름하여 천삼. 그 조직도 안에 빈 공간이 있는 내공이 없어야 하고, 또 조직도 안에 신백심이 박힌 내백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내두와 몸통, 다리가 이 삼위일체가 균형을 잘 이룬 것이 아주 귀한 천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삼 중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천삼의 양은 전체 홍삼 수확량의 1%도 채 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귀하디 귀한 몸이다. 이 천삼을 보니까 진짜 왜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꼭 한 번쯤 구매해서 먹어보고 싶네요. 온갖 정성 다 담아 서울로 상경한 전국 8도의 천삼들. 저희 조합에서 출품한 제품은 고려 인삼이 원산지인 파주 민통성 북방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인삼으로 정성을 들여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조합 제품이 제일 좋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삼 천삼. 위풍당당 위용을 뽐내며 심사에 들어가고, 곧게 뻗은 균형 잡힌 모양에서부터 깊고 진하게 품은 향까지 날카로운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어진 끝에 오늘의 대상인 78번 출품작 출품작의 선발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경쟁률에 최고의 천삼으로 인정받은 기쁨도 배가 되는데, 재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품질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동안의 시름과 또 고통 이런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아주 그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홍삼 중에 홍삼이라고는 천삼의 우수성을 우리 국민들께 알리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홍삼의 변신은 무죄. 그 인기를 반영하듯 홍삼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들도 선보였다. 홍삼 진액으로 먹었었는데요. 이렇게 주스나 쿠키로 만들어 먹으니까 참 먹기가 좋고 맛있네요. 대한민국은 지금 웰빙 열풍 중. 대한민국의 대표 보약 명품 홍삼으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취업은 어렵고 결혼하기는 쉽지 않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든 20, 30대 청년들 가운데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늘어나